얼마 전 동물원에서 탈출해 소동을 일으켰던 얼룩말 세로가 다시 시민들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휴일, 동물원을 찾은 사람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았는데 왠지 세로는 외로워 보였다고 합니다. 김용성 기자와 함께 세로를 만나러 가보시죠. 언덕 위에서 40여 명이 휴대전화로 연신 사진을 찍고 신기한 듯 바라봅니다. 지난 수요일부터 방사장으로 나온 얼룩말 세로를 보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세로를 보고 싶다고 해서 지금 이제 일부러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얼룩말 세로는 지난달 23일 동물원 나무 울타리를 부수고 탈출해 자양동 골목과 도로를 배회하다 3시간 반 만에 다시 붙잡혔습니다. 이후 6일 동안 우리 안에만 있다가 시민들에게 다시 공개됐는데 세로의 안정을 위해 방사장 바로 앞 관람대를 막아놨습니다. 이렇다 보니 세로를 잘 모르는 시민들은 방사장 길 건너 언덕으로 모여들고 있습니다. 최근 아빠, 엄마를 연이어 잃고 홀로 지냈다는 안타까운 사연까지 전해지면서 동물원의 일약 스타가 됐습니다. 놀라웠고요. 그 얼룩말이 어쩌다가 이렇게 밖으로 나왔을까. 뭔가 벽만 보고 계속 그러고 있으니까 좀 속상해 보이고 외로워 보였어요. 서울 어린이 대공원 측은 세로가 있는 방사장을 더 넓히고 울타리와 관람대 교체 공사를 이달 말까지 완료하기로 했습니다. 세로와 함께 지낼 또래의 암컷 얼룩말도 올해 안으로 데려올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김용성입니다.